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의 실현의 최선봉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고검장님들, 지검장님들, 밖에 계신 지청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대한민국 정의가 흐트러진다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에 추미애 주연의 블랙코미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음습한 공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이 법무부가 웃기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오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 방탄소년단이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라는 말을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북구치소 때 가가지고 강찰하신다고 하면서 대검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우리 조상철 고검장님. 예. 좀 민망하고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 사기꾼이야. 어떻든 자기 형량 낮추라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법무부가 이거를 정치에 이용하고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우리 남부지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윤 총장 장모사건 기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윤 총장하고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이 아니겠네요, 그죠? 예, 제가 그러면 지금 김봉현 이 편지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 딱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이 사기꾼 오락오락하는 진술의 진실성 여부 이거 체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총장이 이 라임 수사팀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수사에 개입했느냐, 세 번째는 검사들 비 내 식구 감사기로 수사 축소했느냐, 네 번째 검찰이 라임 피의자에게 여당 정치인을 엮기 위해서 시간을 줬느냐, 이 네 가지 아닙니까? 남부지검장님 네 가지만 체크해보면 되겠죠. 예. 그 나할 거 없어. 자, 첫 번째 의혹을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을 좌지우지했느냐. 검찰은 이러더라고요.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이다.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 합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이 팀 구성에 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전혀 몰라요? 예, 전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좌지우지해서 만들어서 칩시다. 그렇다고 그 수사팀의 마음대로 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총장이 수사팀을 만들었다 그러더라도 검사장을 갖다가 패싱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의혹입니다. 야권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이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라임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지 했다. 전 남부지검장 송사면 씨는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윤 총장에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금연을 지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개월간 수사 진행하고 있고 대금에 보고했고 내부 문건과 전산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검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수사를 은폐하고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 문건과 전산상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선택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성역 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죠, 지금. 네. 자, 저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넘겨보세요. 자, 정치적 부담이 큰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를 하는데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검장님? 그 다음에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김봉현 이 사기꾼의 진술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라임 사건의 다른 관계자 진술에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종필 부행장의 진술에서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렇다면 그게 김봉현 씨가 수사를 받을 때 이 내용이 진술이 안 됐다면 이거야말로 이 사람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뜬금없이 지금 와서 진술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세 번째, 검사 비위를 무마하는 의혹이 있었다. 우리 지검장님 지난 아까 그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검사비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죠. 수사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았다는 거죠, 보도 보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김봉현의 편지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은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좀 하게요. 이 가짜라는 게. 이 김봉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현역 검사 3명을 접대하고 그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으로 왔고 검찰에 이를 진술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봉현이. 그런데요. 이 김봉현이 이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하는 시점은 2019년 7월입니다. 아직까지 라임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주변 지금 조사도 안 한 판매 중단 시점은 7월이 아니라 12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라임 사건이 배당한 시점은 2020년 2월입니다. 자, 7월에 접대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수사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수사 검사 배당될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접대를 했다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술을 얻어먹었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게 대가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기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에 보석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넘겨보세요. 응? 이게 보석이 검찰들이 하는 겁니까?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무슨 보석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일은요. 4월 달에 체포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작년 6월 달에 이 카톡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지인과 이 김봉현이 메시지가 나와요. 뉴스도 안 본단가? 수석들 라인 타고 있으니까 민정수석, 정무수석 안 그래도 머리 아픈 게 잘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에 와가지고 체포된 이후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나 정무수석 잘 안 해. 민정수석 잘 안 해. 폼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지금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기대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요. 이 대한민국 법무부가요.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 찍어내고 공수처 발족시킬 이 명분을 찾는 이 양수경장으로 이용해 먹는 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랬어요. 김봉현 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 검찰 게이트를 밝혀내는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런 허접한 이 저 편지 가지고 이게 진실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흔들어야 될 문제입니까? 남부지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분하게 수사해서 이걸 해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 문제입니까? 검찰들의 도덕성을 이렇게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총수를 이렇게 찍어내고 법무부가 나서갖고 감찰한 문제입니까 이게? 남부지검장 자존심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저희는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평가할 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무부 신기한 줄 알아야 됩니다.